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. 과연 이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면은 그건 맞아 죽은 개구리 공부인지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. 그게 질문이에요? 예,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이게 말이나 행동이 그냥 무심코 한 것이 상대방에게는 가슴 아프고 영혼을 아프게 만들고 이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. 답부터 이야기하면 무심코 던진 돌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. 무심코 던졌다라는 생각은 우리 환경들을 따져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고 내가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무심코 일어나는 일은 절대 없다. 이 우주에 이유 없이 에너지가 움직이는 적도 없고 이유 없이 뭔가 하나라도 이게 운용되는 게 없습니다. 다 이유가 있다. 이제 그까지 깊이를 모를 뿐이지. 내가 돌을 맞으려면 돌을 맞을 행위를 해갖고 싸갖고 가는 겁니다. 개구리도 그 돌을 맞으려면 그게 던질 때하고 쥐하고 맞아 떨어져야 돼. 그건 이제 비유지요. 그 비유를 해서 인간을 살아가는 법을 이야기하는데 인간이 어떤 사람한테 무심코 그 이야기를 들으러 가는 적은 없다 이 말이죠. 진행형으로 간 거지. 그 사람은 그 사람한테 쏘려고 안 했는데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따라가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는 게 인간입니다. 인간은 내가 작정해서 이야기를 하든 안 하고 하든 인간이 행동을 할 때는 내 앞에 무엇인가가 환경이 있어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. 그렇게 해서 상대하고 연결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말을 내가 들어야 되는지 이거를 분별을 하는데 이 사람한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금 이 소리를 내한테 하냐 이거죠. 이 사람한테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들을 입장은 아주 작아가지고 미묘하지만 이때까지 살아나온 것들이 축적된 게 있다 이 말이죠. 내가 암이 왔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암이 왔노? 이 똑같은 소리입니다. 내가 차 사고 났는데 뭘 잘못했다고 차 사고 나냐 이거지. 차 사고 날 수 있게끔 어느 만큼 질량으로 내가 지금 맞아야 되겠끔 강도도 0.1mm도 안 틀리게 네 행한 대로 얻는 것이다. 이 몸이 아픈 것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가 수모를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주인들이 이 나라를 방치하면 정확하게 국제적으로 수모를 당하고 어떤 환경을 만나게 돼 있다. 우리가 이 자연의 법칙을 알고 우리가 지금 뭔가를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메시지를 받은 건데 이걸 남 탓을 하고 말아버리면 조금 있으면 더 큰 게 맞게 돼 있고 이걸 또 남 탓하면 더 큰 게 맞게 돼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유교까지 맞았던가인가 봐. 2차 대전에 소용돌이에 실리고 유교까지 맞지 않았느냐 이 말이지. 이러고도 아직까지 그 큰 희생을 치르고 시간을 요만큼 줬는데 아직까지 지금 이걸 깨치지 못하고 그냥 간다면 그 다음 어떤 도를 맞겠느냐 이거죠. 요 생각해봐야 됩니다. 자연의 법칙에는 0.1mm도 틀리게 운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.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 맞은 돌은 절대 존재하지 않으니까 경고다. 이걸 알고 가야 돼. 이해됩니까? 대답이 네. 쉬운치 않아요. 뭐가 뭐 좋은 소리를 내갖고 그거는 네 잘못 아니다 이 하면 박수가 우리 같이 나올 낀데.